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용도 청주는 지형이 험난해서 날 수 없다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나회성이 있답니다. 돌아와.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야? 말해줘! 흥! 싫으면 말고. 영광스럽지 않아? 어? 내가 아직 얘기 안 했나? 그럼 잘 들어. 내 이름은 묘화야.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야 해. 드디어 신의 선택자가 오셨군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여기 이 영살동굴에 이변 동물을 만났다고요. 성수를 굴복시킬 단서일지도 몰라요. 동계, 지금 나를 놀리는 거죠? 신의 선택자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고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요. 에이, 형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이 신의 선택자는 불꽃나비를 굴복시켰다고 해요. 젊다고 얕보면 안 되죠.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신의 선택자님께서 이 근처에 미쳐버린 동물을 건네주세요. 다만 이 동물이 미쳐버린 원인을 모르겠네요. 조사를 부탁하고 싶어요. 조심해! 물 밑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죽어라! 조심해! 물 밑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려는 자,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자, 죽어라! 정렬할 장비를 고르세요. 당신의 운만으로 정렬에 성공했네요. 운이 좋은데요? 여기에 온 것은 자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 사실 별일 아닐세. 방금 여길 지나면서 실수로 신발을 물에 떨어뜨렸다네. 늙어서 몸이 성치 않아 물에 들어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자네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되찾고자 하네. 맞네, 맞아. 바로 그것이네. 수고가 많았네. 이런 큰일일세. 신발이 또 떨어지다니. 아이고, 늙으니 말썽이라고. 신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니. 정말 미안하지만 자네를 너무 귀찮게 만들었군.
알았네. 바로 신겠네. 바로 신... 아이고... 저... 신발이 오물에 떨어지다니... 어찌 감히 그러겠나... 그... 정말 고의가 아닐세... 확실히 내가 잘못했네. 이 물건을 사죄의 뜻으로 줄 테니 용서해 주길 바라네. 자네는 꼭 다시 보고 싶군. 내일 별일 없으면 다시 또 만났으면 하는데.
마음도 지킬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물도 제 마음도 지킬 수 없었어요. 서령 여우도 그들에게 조종당... 뭐? 여우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귀찮게 됐네. 역시 선택받은 자군요. 대단해요. 어서 비행체를 타고 천궁으로 향해 천녀를 아련하세요. 영도 정주의 성수 이변 사건도... 선택받은 자님, 두 성수를 이렇게 빨리 되돌리다니 생각보다 뛰어나시네요. 영도 정주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흉폭해졌고 성수까지 타락해버렸죠. 이 배 위에 있는 자가 천궁까지 손을 뻗었어요. 아마 두 성수의 원혼에서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성수는 짐에게 영력을 흡수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오랫동안 영도정주를 지켜왔죠. 저는 영도정주의 지맥이 손상을 입어 성수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천궁 주변의 메인 또한 지맥의 영력을 흡수해 수행을 해오며 천궁을 지켜왔어요. 가서 메인도 이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실히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어요. 빨리 이 소식을 천색에게 알려주세요. 그와 함께 저희 예상대로 지맥이 손상되었는지 조사해주세요. 저는 법력으로 당신이 보는 것을 함께 볼 테니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도대체 왜 성수에게 이변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지맥 교차점이 있는 곳에 가서 지맥의 손상 여부를 조사해야겠네. 지맥의 영역은 엄청 강해. 지금의 수행 수준으로는 지맥 교차점에 다가가지도 못할 거예요. 지맥 상황을 조사하려면 아무래도 수행을 좀 더 올리셔야 할 것 같군요. 마침 최근에 떠돌이 고수가
영도 정주에서 수행 중이니 가서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영혼석 화면 입구는 여기예요. 이번에는 상위의 영 이 슬롯을 선택하세요. 이 영혼석으로 장착 성공! 또 더욱 강해졌네요. 발전이 상당히 빠르군요. 이미 영어의 경계를 터득했으니 만물의 화합 이론도 알아야겠군요. 만물엔 음과 양이 있고 기호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유명한 신이 선택한 바보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세상 만물은 음과 양을 가지고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화합을 구성합니다. 화합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수련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죠. 세계에는 정의와 악이 존재하며 신과 마가 존재합니다. 상호간의 작용으로 세계의 바탕이 되었죠. 영허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진원이 체내에서 음양의 순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진원의 순환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음양이 아직 불안정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공동마을에 천년의 수련을 거친 영지가 있는데 형태를 가지게 되어 지인지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영지의 도움을 받으면 체내 음양의 힘을 빠르게 조합할 수 있을 거예요. 지손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지키는 한 몬스터가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바보야, 지인이 방금 위험에 처했을 때 지마를 도망치게 했대. 어서 지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야 해. 바보는 모르지? 안 알려줄 거야. 완료하면 레벨과 수련 경계를 올릴 수 있어요. 안전해졌어. 앞으로는 둘 다 몬스터에게 잡히지 말고 조심해야 해. 두 영물의 도움으로 체내의 진기가
분명히 균형을 이루었군요. 하지만 넘치면 흐르는 법. 쟤네 그릇이 더 강한 음양의 힘을 버틸 수가 없어 완벽히 화합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가 없네요. 음과 양을 취해 순수한 음양의 힘으로 그 한도를 넘어 음양 진기가 완벽한 서령 여우는 음에 치우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혼백을 넣는다면 쟤네 부족한 음기를 보충할 수 있겠죠. 최근 복명동굴로 도망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에 치우친 것은 남쪽 만차비우에서 얻을 수 있지요. 고대 배화 유적으로 화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남... 손에 넣었어. 다음은 여우만 남았네. 그럴 리가. 내가 있는 한 넌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대장이니 너를 지켜줄게.
빨리 처리하다니. 역시 재능을 타고났군요. 그럼 체내에서 대립하는 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이해했겠죠.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니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합의 경계에 들어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수행의 길이 있으니 분명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수련자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니 정말 기쁘군. 수련 퀘스트를 완료하면 레벨과 수련 경계를 올릴 수 있어요. 이곳이 바로 영도정주의 지맥이 있는 곳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지맥 교차점에 심각한 손상이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주룡성에 가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의 명을 받아 주룡성의 연합군 고위층을 만나 지맥을 구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멈추세요! 주령성은 개엄령이 내려져 이방인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었군요. 장군님이 며칠 내에 청년 한 명이 영도 종교에서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빨리 들어오세요. 그만하세요. 무슨 짓인가요? 돈을 받았으면 물건을 내놔야지. 물건을 사는 것뿐인 참견하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의 돌은 다른 손님이 사전에 예약한 것입니다. 저희 가게는 손님과의 신뢰를 중요시하여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약하시고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팔겠습니다. 어? 나 천족은 신의 후예로 다른 종족보다 고귀하기에 특권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수행의 길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강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약자는 명령에 따를 뿐이지. 오늘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도리 아닌가? 완미세계는 신이 창조한 땅으로 수련자가 고민하는 공평과 정의가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족이 고결하다고 하는 건 세속의 권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원칙을 지키세요. 천족의 수련자로서 더더욱 규칙과 법도를 지키셔야죠. 어째서 고귀하다고 말하는 분이 사람을 괴롭히나요? 어찌 귀함과 천함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을 말할 수 있지? 강자는 원래 약자 위에 군림하는 법이지. 나와 우리를 따지려 실력으로 나를 눌러봐. 환상의 돌은 포기하지. 그를 봐주세요. 죽을 죄는 아니에요. 게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고통을 받는 건 결국 백성이에요. 네네. 오늘 이렇게 그를 돌아신다면 다음에 분명 저를 다시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용서도 필요하죠.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다니 또 약자를 괴롭힌다니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수련자가 당신을 혼내줄 겁니다. 악당을 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범한 능력과 넓은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침 장군을 찾아뵈어야 하니 같이 가는 건 어떤지요? 지맥 때문에 오셨나요? 신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영도정주죠. 그래서 천녀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영도정주는 지맥 교차점의 핵심으로 그곳이 불안정하면 완미세계 전체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의 윗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에요. 어서 금성부의 하풍 장군을 찾으시죠. 영도 정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수령성 전투에서 판도를 뒤집은 수련자님이 아니신가요? 젊은 영웅이 나타났군요. 영도 정주 지맥의 손상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니 잘 처리해야겠죠. 다행히도 요수각에 숨겨진 기사 중주 이문록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연합군 밀장 방흔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 기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군에 속한 밀정 방흔입니다. 방흔, 즉시 요수각에 가서 중주 이문록 서적을 가져오도록. 네, 명을 받듭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으니 인사는 됐습니다. 뜻이 같은 분이셨군요. 새파란 젊은이랑 멍청한 새대가리까지 죽이 아주 잘 맞네. 무시하세요. 저자는 항상 저렇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로 하시오. 요수각에 도적이 침입해 밀정 방은이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밝은 대낮에 감히 요수각을 습격하는 도적이 있다니. 정추, 주령성 인족 방위대장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너희 경비부대가 도적을 주령성에 침입하게 한 잘못을 묻고 싶던 참인데 난 일이 있으니 너희의 잡담은 들어줄 수 없겠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디 익훈과 함께 요수각으로 가서 도적 침입 사건을 처리해 주세요. 요수각에 도적이 침입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떠나죠.